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말려버리시고 사막의 동풍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을 때 괴로움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요나에게 물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어찌라고 하는 의문부사는 번역상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며 원문에는 그냥 의문문으로 나옵니다. 이 문장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말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의문부사를 넣어서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여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낸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화내는 것이 옳은가 단순한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부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고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박농쿨이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성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초긍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박농쿨이 말라버린 일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성내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는 것을 질문으로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즉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니?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니까 당연하죠.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정말 속상해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말장난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말도 안 되는 투정과 어리광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선지자라는 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왜 요나를 상대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하루 만에 시들어버린 박농쿨에 대해서 아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꼈다라고 하는 말은 애석하고 안타까워했다. 즉,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깊은 동정심과 생명에 대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박절하고 냉정하게 대했지만 실상 요나의 마음속에도 생명에 대한 애착과 동정심, 측은심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동정심과 측은심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이어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더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의 생명에 대해서 요나가 가지는 동일한 마음, 측은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와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끼다라는 동사에는 아끼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용서하다, 돕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진짜 정말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죄와 허물도 덮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요나는 잠깐 자랐다 말라버린 박농쿨의 생명에 대해서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었지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연민과 동정심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박농쿨을 아끼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완료형으로 단회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아끼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입니다. 인간의 연민과 동정심은 얕고 이례적이고 그때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해 가지시는 연민과 동정심은 무한하고 끝이 없으며 계속 진행형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찮은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고 동정하면서 내가 니느웨 영혼들에 대해서 아끼고 동정하고 그들의 죄를 덮고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냐? 하나님은 요나와 쓸데없는 대화를 하시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와의 대화 속에서
요나의 동정심을 이끌어내셔서 바로 너의 동정심, 너의 측은심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는 진정함, 진정성을 이끌어내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그 속에 착한 양심이 쥐꼬리만큼이라도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쥐꼬리만한 선한 양심은 죄악된 세상에서도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너는 내가 가꾸지도 수고하지도 않고 고작 하루만 살다가 죽은 박넝불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나고 절망했다면 느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고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하루만에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화가 나겠니? 그래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살려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생명을 정말 아끼시고 저 바다 멀리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생명을 구하시려고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인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신 말씀에 묵묵부답으로 그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요나의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 하더라도 어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묵언으로 그의 글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 요나의 표적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어리석고 인정머리 없는 요나 자신의 물고기 3일의 체험을 표적으로 삼으셔서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불순종과 불평의 대명사인 자신 요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요나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시고 자상하신 사랑과 누구나 편견 없이 영혼만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장차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저 말없이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생명사랑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열정에 요나는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요나는 그토록 고통스럽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듯이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온 인류 모든 생명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 3일 동안 가두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도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이군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의 표적을 보여주셨군요. 저도 역시 요나의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요나는 이렇게 묵언으로 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